야, 어서오세요. 오늘도 VR설로 시작하는데, 왜 여기 편의점에서 시작하는, 누구 복장 이거, 내가 옷 갈아입는 거를 보진 않을 테니까 일단 바꿔봐봐. 복장에 대한 거부 댓글이 많다니까요. 거부감? 오히려. 본인의 이상을 게임에서 풀려 그런다. 김만해 씨 복장이 점점 대담해져 간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 사단 난다. 볼륨감은 똑같잖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케이. 얼마 전에 출산에 대한 썰을 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출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풀이하려고요. 여행이야?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여기저기 올라타는 거야? 이제 고양이가 돼버린 거야? 버르지 다냥. 평소랑 다름없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던 나였는데, 몇살 때죠? 그때가 22살, 너가 21살, 1월 달이었으니까. 나는 편의점 알바하고 너는 회사 다니고 있었을 때, 회사원이었고. 우리가 원래 영화를 보고 소주 한잔 하기로 했던 그런 날이었죠. 불금이어가지고 이제 알바 끝나기만을 내가 이렇게 학수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와요. 올때 임태기 하나만 사다 줘라. 맞아, 맞아. 이게 생리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한단 말이야, 원래 김한애가. 이런 식으로 임태기를 사용한 적은 몇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만큼은 뭔가 쎄한 거야. 퇴근길에 버스 타고 오면서 너한테 카톡이 왔어. 임태기는 그냥 매일 쓰고 오늘은 맞아. 먼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러 가자. 그냥 평소와 같이 내 불안감은 항상 표출을 했었잖아.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뭐 이번에도 아니겠구나, 똑같이 한줄 뜨겠구나 하고 그냥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했던 거지. 술이 더 땡겼으니까 그때는. 술 하면은 김계정인데 술을 뺀 첫날. 처음이었어. 진짜 처음이었어 그때가.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불금인데 술 그니까 미루고 그냥 이렇게 이런 한번 일이 써보자 없었어요 술에. 진짜. 그 나는 살짝 귀찮았거든. 아니겠거니 했지 당연히.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확인을 하고 나왔잖아. 잠깐만, 그거는 화장실로 방에서. 들어가? 화장실 말고요. 진짜 앉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전국에 있는 모든 남친들이 이제 여자친구들이 불안해하잖아. 이런 느낌에 나 생리 안해 이러면 불안해하잖아. 근데 남친들은 보통 그때 하는 말이 아 괜찮아 그냥 생리 중에 한번 늦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보다 떨리고 있어. 사실 그 말한 여친보다도 불알이 그냥 양쪽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캐스터넷만 그냥 딱딱딱딱 거리고 있어. 소리도 나? 소리 났어 난뭔 실제로. 소리 나? 미쳤다. 나도 항상 네가 그렇게 나 생리 안 해 이럴 때마다 항상 그래서 캐스터넷 쳤어. 근데 이번만큼은 너무 촉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이제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난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잖아. 맞아, 맞아. 이것이 남자의 촉인가? 한번 재연을 해주세요. 재연? 여기서 확인해줘. 또좀 나가봐. 아니 내가 카메라야. 개웃어. 아니 몸은 좀 나가던가. 알았어 알았어, 고양이님만.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한줄 예권이 하고 하면서 봤는데 왜 줄이 하나 더왜 생겨? 불량품인가? 쿵 하고 뭔가 내 장기들이 다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아니 뭐야 나가는데. 다시 방으로 가야 돼. 이런 번거로움. 그래서 내가 그 임태기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잖아. 그내 표정이 어땠어 그때? 근데 사실 네 표정 보기 전에 이미 이미 직감하고 알았어? 있었어. 이미 왜냐? 알았어. 네가 평소 같으면은 3분이면 나오거든? 애가 무슨 10분이라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눈치채고 있었어. 아, 그렇게 내가 오래 있었구나. 그치. 표정에서 난 읽었어, 너의 표정에서. 뭐? 우리 좆 비슷한 게 돼버렸구나. 딱 보자마자 와 이거를 좋아해야 돼? 아니면 안 좋아해야 돼? 어떤 감정조차도 내가 둘이 쳐다보면서 에?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 일단은. 내가 그걸 받아서 봤는데 두 줄인 거야. 몰라 내 몰라. 뇌에서는 이미 좌뇌 우뇌가 맞짱을 떠가지고 어느 한쪽이 떡실신 됐어. 그래가지고 두 줄이 이거는 아 이거는 임신 안된 거구나 그렇게 이미 판단을 내렸던 상황이거든 내가. 자기합리화. 그 뒤로 이제 다 정신을 차리고 검색을 해보지. 임태기가 불량인 가능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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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못 나올 가능성. 근데 그거 치는 동안에 너 아직도 이거 잘못 나온 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했대. 아니겠지 그냥 아닐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 이건 불량이 확실해 하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내가 명사수였으니까. 그치, 실수를 할 리가 없는 명사수였잖아. 아무리 명사수여도 한 피를 흘리는 실수 정도는 한다. 아무튼 요렇저런 간에 뭐 불량이 날 확률이 5% 정도는 된대. 5% 불량일 확률. 불량일 확률이 그래서 꽤 높아. 이거에 걸어보자 하고 임태기를 다시 사올까 생각을 하다가도 다음날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나. 맞아 맞아. 이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해서 접수를 하죠. 근데 그 시선 다 봤지. 20살 애들이 오니까 거기 있는 시선이 그냥 싹다 집중. 마치 그 느낌.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이러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뚝.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 그냥 그치. 학생으로도 많이 봤을걸? 그렇지. 이제 들어와서 접수를 하고 여기 앉아 있었죠.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라이브 개떨렸어. 이때도 캐스터넷 개짝짝짝 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불러. 김한혜씨 몇 번 김한혜씨 들어오세요 했어. 이제 들어가는데 남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서 너만 있었잖아. 맞아. 그 더 무서웠어. 너만 있어가지고 임신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제 왔어요? 애기 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 따지듯이 물어본 거 맞는데 애기 키울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 애기 키울 거니? 그런 식은 아니고.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고 애기는 키울 거예요? 딱 요 정도 느낌? 이런 느낌에 애기들이 많이 왔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되게 싸늘하고 단호하게 물어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접수를 하는데 개비싸. 우리 그냥 애기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만 받았는데 개많이 나왔어 돈. 검사랑 검사는 다 그냥 껴넣었어.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때. 일단 다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와가지고 일단 이거는 하셔야 되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건데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받고 있는 상황에 빨리 끝내고 나가자. 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러면은 되게 뭔가 책임감 없어 보이는 부모로, 그러니까 애들로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또 강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뭔가 시키는 건 다 하게 된. 그러다 보니까 추가 돼가지고 몇십만 원 겁나. 우리 그냥 그때 우리 애기들이었잖아. 저금한 게 없는데 그날 돈 다 털렸잖아 그 병원에. 그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저씨. 네, 보건소로 계시면은 값싸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들이 쫄 필요 없어요. 당신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렇게 막 몰아 붙이듯이 너희들 이거 키울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펄쩍 뛰면서 야이 누나! 근데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된 게 11월 말쯤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3박 4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갔을 때 그 온천 썰 불었던 거기 바로 그 장소 거기였는데 이제 아마 그때 이제 4연속 떡방아찌기 사건이 이제 큰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때 애나 환율이 갑자기 올라버려서 다음에 가자 이랬더라면 너무 쌌어 그때. 우리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어떡하지? 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갔잖아. 진짜 생각 많았지 그때. 그때 내 평생 생각할 거 그때 다 했어. 먼저 우리 쪽 부모님이 집에 다 계셨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김한애랑 같이 집 들릴 거니까 어디 나가시지 말고 앉아 계셔라 하고. 그런 적이 있냐고. 그치. 평생 그런 적 있냐고. 엄마 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런 적 있냐고. 야, 엄마는 그때 이미 낌새를 눈치챘대. 맞아. 아 얘네들 이거 올게 오늘 큰 거 온다. 응? 엄마가 TV를 웬만하면 절대 안 끄는 사람인데 이 상태로 그냥 대기하고 있었대. 일단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이 자세로 TV 바로 끌 준비. 우리 오자마자 TV 딱 끄고 여기 딱 앉아있어. 완전 똑같아 여기도. 그래 할 말이 뭐지? 언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할머니 되셨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야 2억분의 1 확률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신의 행운의 주인공.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잖아. 엄마 할머니 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늘을 그렇게 탐방하니? 일단은 부모님이 조금 이제 아주 축복을 거의 둘리급으로 호의적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용기를 얻고 바로 이제 너네 집으로 갔지. 맞아. 말씀드리러 부모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룰루랄라 그때 만두 먹으려고 맞아 만두 포장해 오시고 너희도 같이 먹을래? 얘들아 만두랑 라면 같이 먹을래? 아이 저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이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라면 이렇게 딱 들고 와서 한 젓가락 들라고 했잖아. 맞아. 한 젓가락 딱 들자마자 이제 장모님이라 했나? 하여튼 무릎을 꿇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딱 장모님이 이 상태에서 멈췄어. 이 자세 이 그대로 맞아 딱 저 상태로 맞아. 한 입 딱 드시려고 하는데 얘기 끝날 때까지 딱 저 자세로 굳어계셨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라면 먹고 얘기하든가. 그니까 엄청 맛있어 보였는데 그거를 한 젓가락을 못 들었다고. 이제 장모님도 정말 감사하게도 받아들였지. 이런 정도의 사위면은 오케이 대충 오케이 축복할 일이다. 얘기할 건 엄청 많죠. 웨딩 촬영 얘기도 있고 결혼식 이 두 가지만 해도 거의 한 3시간은 말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또 썰풀이로 한번 발매하겠습니다. 그 이후 신혼여행. 뭐야 결혼식 얘기는 아예 안 해? 예 너무 길어 그 장황해져 진짜. 근데 그렇게 풀 게 많은가요? 예, 너 혼자 있는데. 많이 했나 봐? 나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뭐를 결혼을? 뭐지? 나 혼자 많이 했어. 신혼여행도 풀 거 많지 않아? 사건은 없었어 거기서 딱 한 가지 빼고는. 진짜 아주 큰 문제 하나 빼고는. 일로 갑시다.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